에너지와 엔트로피, 안정과 자유. 살아있는 유기체는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 앞에서 에너지와 엔트로피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자연의 변화를 이끄는 열역학의 양대 기둥이라고 했다. 에너지는 변신의 기제라서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고, 자연적으로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에너지 차이가 1과 열로 바뀌고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엔트로피는 그것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물질이나 에너지가 외부와 교환될 수 있는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에너지는 안정을 추구하고 엔트로피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인간사와도 비슷하다. 사람도 성격에 따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 보수와 진보도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안정과 자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이 두 가지는 많은 경우에서 상충된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빨리 안정해라 라는 말을 듣지만, 결혼하면 어느 정도의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연도 안정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래서 안정과 자유가 동시에 증가하는 변화는 자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 반면 안정과 자유가 동시에 줄어드는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역시 문제는 안정과 자유가 상충하는 경우다. 안정은 증가하지만 자유가 줄거나, 자유는 증가했는데 안정이 줄어드는 경우다. 물을 예로 들어보자.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각각 어떻게 될까? 얼음에 열을 가해야 물이 되는 거니까 물이 얼음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다. 얼음은 고체고 물은 액체니까 물 속에 있는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운동할 것이고, 따라서 엔트로피도 물이 더 높다. 따라서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은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모두 증가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안정은 줄고 자유는 는다. 그렇다면 얼음이 물이 되느냐, 아니면 거꾸로 물이 얼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온도다. 0도에서 물은 얼거나 녹는다. 0도는 얼음과 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다. 만약 얼음과 물이 결혼을 한다면 0도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얼음의 상태로만, 0도보다 높은 곳에서는 물의 상태로만 존재한다. 낮은 온도에서는 안정이 중요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안정과 자유의 조화와 타협을 온도가 좌우하는 것이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은 어떨까? 수증기는 물보다 뜨거우니 불안정하지만, 물 분자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니 더 자유롭다.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은 자유 대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은 안정을 희생해서 자유를 얻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타협점이 각각 0도와 100도다. 광합성에 의해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물이 분해되면 애초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 주는 안정을 희생하고 대신 기체로서의 자유를 얻게 된다. 굳이 아까의 비유를 계속하자면, 산소양과 수소군은 물이라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각자의 길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수소경제에서 얘기했듯이 이 과정은 대단히 일어나기가 어렵다. 한번 결혼했으면 이혼은 쉽지 않은 법이다. 앞에서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은 모두 열기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우주적 원리로 확장되었다고 했다. 우주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되고 엔트로피는 상승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의 아주 작은, 게다가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우주적 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변화들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에너지와 엔트로피, 다시 말해 안정과 자유의 조화와 타협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동시에 고려한 값을 변화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함수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아까의 결혼의 예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이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결혼해서 얻게 될 안정과 그로 인해 잃게 될 자유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를 공통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결혼 공식을 만들 수 있다. 만일 결혼해서 얻게 될 안정이 80점, 잃게 될 자유가 50점이라면 여러분은 흔쾌히 결혼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이 주는 안정이 50점, 잃게 될 자유가 80점이라면 이 결혼은 성사되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날지 말지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식에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아까 결혼 방정식과는 반대로 여기서는 에너지에서 엔트로피를 뺀 값이 음수일수록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낮아질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질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사실 아까 물에서의 얘기대로 이식은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온도가 낮을수록 안정이 중요해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자유가 중요해진다. 이 얘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엔트로피의 기여도, 즉 가중치가 높아진단 말이다.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이 높은 온도에서 잘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가중치를 반영해서 위의식을 고치면 이렇게 된다. 남녀 이성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때 온도는 두 사람의 성호르몬 수치에 해당한다. 두 사람의 성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사랑의 화학 반응이 더욱 빨리, 더욱 뜨겁게 이뤄진다. 아까의 결혼 방정식에서 결혼이 사실상 불가능 상황이라도 성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눈이 맞으면 두 사람은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물론 호르몬에 의해 높아진 온도가 시간이 지나 식어버리면 불행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 식을 모든 지구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음처럼 표기해보자. 여기서 H는 에너지, T는 온도, S는 엔트로피를 나타낸다. 그리고 G는 반응 여부를 나타내는 새로운 함수다. 만일 이 식을 여러분이 유도했다면 여러분은 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식 중 하나를 발견한 셈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유도되는 식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식이라고? 그래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콜럼버스처럼 이 화학의 신대륙을 발견한 과학자는 신대륙 출신의 윌라드 깁스였다. 그는 당시 과학의 본고장 유럽에서 태동한 에너지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깁스 에너지 또는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으로 통합한다. 깁스의 아이디어는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동시에 고려해서 어떤 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상해보자는 것이었다. 방금 전 식에서 G라고 쓴 것이 바로 깁스의 이름 첫 글자 G이다. 미국은 이론과 철학보다는 기술과 실용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나라였다. 유럽에서 원자니 확률이니 하며 과학의 본질 운운하는 다소 철학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 깁스는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등 실용적인 문제에 집중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꼽으라면 그 중에는 반드시 깁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깁스가 살아있던 당시에도 깁스는 자신의 업적에 비해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그의 논문이 지나치게 간결하고 난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고 맥스웰은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으며 상태의 변화에 대한 깁스의 논문에 감동하여 물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석고 조각상을 만들어 깁스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결혼 공식과 깁스 공식으로 돌아가 보자. 만약에 결혼 공식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안정이니 자유니 하는 개념은 주관적인 소지가 너무 커서 수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화학 반응은 다르다. 에너지와 엔트로피 그리고 온도 등은 계량하고 수치화할 수 있다. 사실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를 나타내는 델타를 사용해서 깁스 공식을 다시 쓰면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다. 사실 아까 엔트로피의 가중치로 온도를 곱한 것은 과학적으로는 단위를 맞추는 의미도 있다. 단위가 서로 다르면 더하고 빼는 등의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단위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거다. 카오스 사이언스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지난번 영상에서 엔트로피 S가 열역학적으로 T분의 Q였다는 걸 기억할 것이다. 여기서 Q는 열, T는 온도다. 따라서 TS는 Q, 즉 온도 T에 엔트로피 S를 곱하면 열 에너지가 된다. 즉 깁스 공식은 모든 단위를 에너지로 통일시킨 것이다. 따라서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 이 식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하면 개의 전체 에너지 값의 변화 H에서 엔트로피로 인한 열 손실에 의해 낭비된 에너지 T 델타 S를 빼면 유용한 전체 에너지, 즉 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에너지 G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의 전체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얘기한 델타 H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보자. 화학에서 H를 엔탈피라고 하는데 실제 화학 반응에서 델타 H는 반응열에 해당한다. 흡열 반응의 경우 열이 필요하니 개는 불안정해지고 발열 반응의 경우 열을 방출해서 개가 안정해진다. 엔트로피가 에너지라는 단어와 변화를 나타내는 트로페와 합쳐져서 만들어졌듯이 엔탈피는 에너지와 열을 나타내는 탈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다. 물체를 높이 들어올리면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얼음이 열을 받아 물이 되면 뭔가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를 엔탈피라고 부르자는 것이다. 따라서 깁스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 효과 빼기 엔트로피 효과. 아까 깁스 공식에 나온 양들은 모두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엔탈피는 반응열이니 당연히 열량계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는 어떻게 측정할까?
앞에서 엔트로피는 미시 상태의 수에 로그를 붙인 값이라고 했는데 미시 상태의 수를 다 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방금 전 클라우지우스의 식 S는 T분의 Q를 이용해서 구한다. 식에서처럼 엔트로피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되는 기준 온도 0도가 필요해진다. 1906년 미국의 과학자 네른스트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즉 절대 0도에 접근하면 엔트로피도 0에 접근한다는 열역학 제3법칙을 발표했다. 절대 0도에서 평형 상태에 있는 모든 순수한 물질의 엔트로피는 0이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온도를 낮추면 모든 물질은 고체로 변해서 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제자리에서 약간의 진동 운동만을 하게 될 것이고 온도를 더 낮추면 그 진동 운동마저 사라져 거의 정지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미시적 상태의 수는 1이고 따라서 볼츠만의 엔트로피 정의에 따라 로그 1은 0, 즉 엔트로피가 0이 된다. 따라서 절대 온도 0을 기준점으로 다른 온도에서의 엔트로피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열역학 제3법칙은 우주적 원리인 1, 2법칙과는 달리 엔트로피 값을 측정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열역학 제1법칙은 마이어, 클라우지우스, 헬름홀츠 세 사람에 의해, 제2법칙은 카르노와 클라우지우스 두 사람에 의해, 제3법칙은 네른스트 자신 혼자 만들었기 때문에 제4법칙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네른스트 자신이 열역학 법칙을 완성한 셈이라고 했다. 물론 웃자고 한 얘기. 자, 이제 열역학의 세 가지 법칙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1법칙, 에너지 보존. 2법칙, 엔트로피 증가. 3법칙, 절대 온도 0도. 이를 우주적 원리로 확장하면 다음과 같다. 1법칙, 우주의 에너지는 어떤 상수다. 2법칙, 우주의 엔트로피는 어떤 상수를 향해 증가한다. 3법칙, 우주의 온도는 0을 향한다. 열역학이 세 가지 법칙과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우리 우주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하면 에너지 밀도는 작아지고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내려간다. 별을 포함한 모든 물질들이 해체되고 우주의 엔트로피 값은 최대가 된다. 에너지 밀도는 낮아져서 온도는 절대 온도 0도를 향한다. 결국 현재 3켈빈인 우주의 온도가 0켈빈을 향하고 우주는 열적 죽음을 맞이한다. 산업혁명 시대에 작은 열기관에서 시작한 열역학이 우주라는 초거대 열기관의 운명까지 예언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깁스 공식에서 엔탈피와 엔트로피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됐다.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 공식에서 델타 G가 음수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발열 반응이고 델타 G가 양수면 저절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흡열 반응이라고 했다. 따라서 델타 G 값이 0일 때가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반응이 시작되는 온도 T를 구할 수 있다. 델타 H-T 델타 S가 0일 때 T는 델타 S분의 델타 H. 예를 들어보자. 앞서 물은 대단히 안정한 물질이라서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것이 소위 인공광합성 문제로 이게 가능하다면 인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위의 공식을 사용해서 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온도를 계산해보면 대략 1500도가 나온다. 이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면 분해에서 나온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분해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더 큰 것이다. 식물의 광합성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는 1500도가 아닌 상온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야 할까?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왜 아껴 쓰라고 하는 걸까? 지금까지 얘기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열로 손실된 에너지는 다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세상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은 총 에너지가 아니라 쓸모 있는 에너지다. 과거의 우주는 어질러진 방이 아니라 정돈된 방이었단 얘긴데 그렇다면 이상하다. 자연에서는 어질러진 방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왜 애초에 우주는 정돈된 방이었을까? 도대체 처음 누가 정돈했을까? 라고 물어보면 또다시 미궁으로 빠질 테니 이쯤에서 그치자. 지구의 경우는 태양이 쓸모있는 에너지와 낮은 엔트로피의 원천이다. 광합성은 낮은 엔트로피가 식물에 쌓이는 과정이고 동물은 음식을 먹어서 낮은 엔트로피를 섭취한다. 여기서 낮은 엔트로피는 질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소적으로는 끊임없이 질서가 만들어지지만 역시나 우주 전체의 무질서는 증가한다. 생명의 모든 활동은 열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규칙적으로 튀던 공이 바닥에 멈추는 것도 열 손실 때문이다. 미래가 아닌 과거의 흔적만 남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흔적이 남으려면 튀다 멈춘 공처럼 무엇인가 정지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과정을 통해서, 즉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뇌와 컴퓨터가 뜨거워진다. 우주에는 공짜 에너지가 없듯이 공짜 정보도 없다. 생명의 정보를 담당하는 DNA든 기억의 정보를 담당하는 시냅스든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열로 소산된다. 앞에서 엔트로피를 시간의 화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화살을 쏘는 건 에너지다. 에너지가 시위를 당기면 엔트로피의 화살이 날아간다. 화살이 날아가면서 시간이 흐른다. 미시적으로 가역적 현상이 거시적으로는 비가역적 현상이 된다. 미시적으로 무작위적 운동이 거시적으로는 인과 법칙으로 보인다. 에너지와 엔트로피에서 시간과 인과 관계가 탄생한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주 초기에 아주 낮은 엔트로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점점 성장하는 엔트로피는 진정한 생명의 여신이자 동시에 파괴자인 시바의 춤이다. 하지만 과학은 시간도 인과관계도 모두 마야, 즉 환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카를로 로벨리는 이렇게도 말했다.